이제 아이템을 한번 볼까요? 이거. 이국적인 지역에 대해 생각하기. 이것도 궁금하다, 이거. 야, 그냥 장식이니? 아, 끌고 막 다니는 건 아니구나. 이거 카트. 이국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 어울린다, 근데. 생각 중. 생각. 이사 온걸 환영합니다. 미안해요. 지금 제가 이거 뭐 그거 할 시간이 없어서. 근데 뭐 무드랜스 없는 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응? 응? 따로 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는 지구본 공부하기가 됩니다. 아, 집사가 지금 하는 일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은. 공부한다. 한 거야? 아니, 하고 있어, 아직. 공부 중. 한번더 열어봐. 공부해요. 와우. 뭐지? 200원 뭐야? 갑자기 큰돈이 나갔어. 그리고 음료 따르기? 110 폼 펌킨. 올드 요크필드 클래식 16. 심 에더 체리 수액. 목감. 와, 고급지네요. 네. 아, 좋은데? 오. 그러면은 음료 쟁반 준비하기? 오. 이리 와보세요, 여름님. 거의 뭐 시상식 드레스죠, 이 정도면.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준비했어. 오, 어디 가시는 거죠? 어디 가시는 거죠? 그냥 갖다 놓는 것 같아. 와, 이거 아니야. 크흐. 멋있긴 하다. 오. 좋은데. 아이템은 저 지구본이 아마 다였을 거야. 다른 건 이제 그냥 이런 거울 같은 거고. 이거는 상호작용이 되는 게 없어. 아이들은 지구본 공부하기가 되는데, 같이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집사분의 침대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러갖고 집사에게 침대 배정하기, 서비스 이용하기. 한 집사만 되겠지? 네, 다른 집사를 고용하고 싶으면 현재 집사를 해고하세요. 따로 이렇게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도 한번 보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기본 업무. 아니야. 관리. 해고하기. 미안합니다. 당신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미안해요. 아니, 왜꼭 이런 식으로 해고를 하는 거야? 되게 막 홀가분한 기분인데? 아싸, 번 돈으로 해외여행 가야지. 이런 느낌. 한번더 불러볼게요. 집사. 따로 뭐 문잠금 기능이란 건 뭘까? 이게 문이 이게 열려 있어갖고, 집사를 제외한 모두, 이런 건가? 집사를 제외한 모두에게 문 잠금?
아, 오셨다. 어, 과연? 어, 이번에도 여성분? 여성분이세요? 집사, 관리, 칭찬하기, 야단치기, 칭찬. 어, 되게 또각또각 하는 것 같다. 뭐지? 발걸음 업데이트 됐나? 발소리 업데이트 된 거야? 뭐야? 자, 추가 업무 할당. 여기서 피아노 연주하기 한번 해볼까요? 피아노 연주하기. 어, 아, 이거 너무 늦었어. 와. 후후, 대박이다. 자꾸 제가 확대를 하네.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야, 진짜 만능이네, 집사분이. 대단하다. 대단해. 다른 것도 해보죠. 어린이 돌보기. 어린이 돌보기. 이거 한 곡을 끝낼 때까지는 계속 저렇게 있는 걸까? 어린이를 돌봐주세요. 안 들리는 거 아니야? 끝났다. 과연 어린이를 돌볼까요? 이것도 이런 분들이 일을 잘하셔야 돼. 그 상점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종업원들이 너무 일을 막 제대로 안 해가지고. 다시 해보자. 이게 한 곡이 끝날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어, 어린이 좀 돌봐줘요, 어린이. 응? 바이올린 연주? 이거 해볼까? 바로바로 나오나? 어디 가는 거지? 바이올린 가지러 가나? 어, 뭐야, 오! 아, 우리 집사분이 바이올린은 조금 소질이 없는 걸로. 체스 두자고 요청하기. 연주 중이라 안 되는 걸까요? 잠깐 뭔가 그 해서는 안 될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 어, 안 돼, 안 돼. 바에서 음료 만들기 한번 부탁해보는 걸로. 바가 있나, 우리 집에? 간다. 근데 집사분 시점 보는 게 조금 이게 약간 그렇긴 하네. 원래는 이렇게 우리 애들 심은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키를 탁탁 누르면 바로바로 따라갈 수 있거든요. 집사분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그게 조금 애매하네. 아, 이게 딱 갖다 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아유, 아이고. 어린아이들도 뭔가 할 수 있을까? 뭐야, 다 할 수 있어? 기타 연주하기? 기타! 기타 연주해주세요! 보자. 어딜 자꾸 올라가는 거지? 악기가 다 위에 있나 봐. 어, 여기 또 있네, 기타가. 이 집에는 없는 악기가 없잖아. 자, 그러면은 구경하기 말고 모든 손님을 안으로 초대하기, 현관문 무시하기. 지금 현관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리고 기본 업무 수리 중단하기 하면 이제 수리하는 작업은 하지 않는 거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다 하는 중인 것 같아. 정원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고 아이 돌보기까지. 그러면 안 본 거는 이제 파티 식사 준비하기? 어떤 걸 준비해 주는지 한번 보죠. 그리고 한 번만 더 다른 집사분 보고 그러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템 팩인데 집사 부르기가 생기다니 대박인데? 되게 마음에 듭니다. 샌드위치 요게 단가? 아, 하나 만드는 거구나. 자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미안합니다. 다른 분이 제가 그 보고 싶어갖고 미안해요. 오케이 한 번 더. 여자분도 봤으니까 남자분도 한번 보고 싶다. 제발요 제발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어 남자분이야 그래도. 오 만디르 알리 무하마드 알리 아니고 만디르 알리님. 그러면은 잠깐 시간을 좀 빨리 보내서 정말 집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죠. 아 맞아 침대도 지정을 해주고 침대를 이게 알리님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 약간 지금 허리가 좀 아프신 것 같은데. 여기 이미 누가 자고 있어. 안 돼. 여기로 와. 아니야. 잘못 눌렀다. 집사 어디 가셨지? 집사님. 설거지하고 있다. 응? 먼지 같은 건 보고 계속 보고. 아 맞다 화장대. 여러분들 화장대를 안 봤어요. 그래 뭐가 허전하다 했어. 응? 이걸 안 봤네. 왜 연설 연습하기가 뜨지? 일단 의자부터 준비할게요. 이 의자 떼서 일단 붙이고. 우와 청소해주신다. 오 해보자. 해보자. 화장하기. 우와 아 이거를 안 봤다니. 이걸 까먹었어. 라이트 블루 섀도 핑크 립으로 할게요. 그리고 어린이가 하는 것도 되게 궁금한데 화장하며 놀기가 있습니다. 이거야. 이게 하이라이트야. 지금 잠옷인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거의 연필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아이라인을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아기가 노는 것도 한번 볼게요. 아기는 네. 지금 섀도우를 얼굴에 네, 얼굴에 이게 색조 화장하고 있네요. 화장 끝난 것 같아, 그쵸? 화장 끝났어. 여름이 화장 끝났어. 이상해졌어. 안 어울려. 얼굴을. 완성됐다. 우와.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야, 이거 완전히. 망한 거 아니야? 화장하며 놀기. 화장하기. 딴 걸로 한번 해보자.
종류가 엄청 많네요. 야, 이거 근데 좋다. 코랄 립, 핑크, 블랙 섀도우 핑크 립, 브라운 앤 그레이 섀도우의 코랄 립 한번 보는 걸로. 이리 와봐요. 네, 색조로 쉐딩합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화장하는 거를, 잠깐만. 안 돼. 옷을 일단 바꿔 입어봐. 의상을 이걸로 바꾸고, 화장을 브라운 그레이 섀도 코랄 립. 근데 지금 옷에는 지금 화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오, 아닌가? 너무 파란가? 승질. 여보 진정해. 숨을 쉬어봐. 야, 화장하는데 바빠. 바쁘다고. 챕스틱 아니야 이거? 립밤 같은 거 바르네요. 팡팡팡 하면은 완성. 오, 오. 이뻐 이뻐. 지금 이것도 예뻐 이것도. 오. 왜 이래? 왜 스트레스 받게 저렇게 말을 많이 꺼내는 거야? 자, 화장 갑시다. 실버로 가죠. 실버 해가지고, 실버 블랙 섀도우, 쉐톤 브론즈 입으로 가, 입이래. 브론즈 립으로 갈게요. 아, 이거 화장이 꿀이네. 잠깐만. 잠깐만, 얘 얼굴 왜 이렇게 됐어? 너, 아까. 아까 우리 딸보다 더 심한데? 어? 이게 뭐야? 얘는 좀 잘한 편이야, 그래도? 어? 잠깐만요. 잘한 편이죠, 그쵸? 아님 말고. 얘 되게 근데 과감하다. 확실히 색의 표현을 확실하게 해낸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서화 화장하는 거 볼게요. 아니 아니. 올라가 올라가. 위로 위로. 좋아요. 우아하게 립밤 음파 음파 하시고 눈 찌르지 않게 점막 사이사이 채워줍니다. 속눈썹 사이사이. 팡팡팡 하면 완성. 아우 예쁘다. 예뻐 예뻐. 렌즈도 낀 건가? 오. 장난 없어요. 야, 한 번만 또 해보자. 아, 이거. 좀 무난한 거 없나? 브라운? 브라운 계열에. 다크 레드 립도 있네? 로즈. 로즈지. 화장은 로즈야. 로즈로 하자, 로즈. 다시 해, 다시 해. 이게 보이니까. 이렇게 봐야겠다. 음파 음파 하는 거 웃겨. 음파 음파. 잠깐만, 이거 진짜 브라운이면 브라운 색깔인가? 앞에? 아닌가? 기분 탓인가? 팡팡팡 하면은 완성. 이 화장 좀 예쁘다. 나중에 우리 여름이도 이거 시켜보자. 예쁘긴 하네. 뭐 자신감 얻었나요? 무드렛 없나? 화장으로 무드렛? 화장했을 때 무드렛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이런 한 선은 어른들의 화장은 이런 모습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얘는 좀 마음에 들어. 매력 만점. 엠마는 화장을 몇
겹 덧발랐습니다. 확실히 표현하기 위해서죠. 심지어 덧바는 위치도 제대로 정확했습니다. 근데 왜 어른은 무드렛이 안 뜨는 걸까? 맞아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배고파하긴 하는데 화장을 한 번만 더 해보죠. 그린 터키 블루 로즈 립이 좀 예쁜 것 같아요. 로즈 립. 네, 무드렛 없네요. 자, 오늘 그러면은 아홉 번째 아이템 팩이었던 뭐였죠? 무슨 빈티지 홈?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들 안녕!